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사 유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IT 위주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학습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공지능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렇게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을 많이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시되면 학생들에게 동기가 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강현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들고 나온 작품들은 이제 오토마톤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오토마톤은 이 음성 스피커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제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성인식 프로그램이고, 사물인식 프로그램은 카메라에다가 어떤 사물을 가져다 대면 아 이건 사람이구나 아니면 아 이건 의자구나 구분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오토마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리아, 오토마톤으로 웹브라우저 열어줘. 원격 컴퓨터에서 네,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를 열어달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실제로 웹브라우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물인식 프로그램은 여기 보면 노트북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본 화면에서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뭐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이제 오른쪽 화면에 띄워주는 방식으로 사물인식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디지텍고등학교 탁승훈이라고 합니다. 홀로렌즈2를 이용한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경험해주기 위해서 이 전시장 안에서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것을 표현 있게끔 하였습니다. 가상 공간에 물고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현실 공간과 겹쳐 보이게끔 해가지고 물고기가 마치 주위에 공중에 떠 있는 것만큼 표현할 수 있게끔 합니다. 많이 접해볼 수 없는 홀로그램 툴을 이용해서 개발해가지고 매우 뜻깊었고요. 가상 현실과 현실 세계를 겹치게 할 수 있는 AR 기술을 좀 더 개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의 탁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게임과 박현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를 VR 게임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게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VR이라는 세계 자체가 가상으로 보여지는 세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고유한 역사를 하나의 세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개발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4.19혁명 때 이대호 학생 방을 재구성하여서 VR로 표현했는데, 이 방을 탈출하면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표현을 VR 방탈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랍을 열어서 열쇠를 찾아서 자물쇠를 열어 방을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박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저희가 교육 방침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시된 작품들은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시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교사 유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